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그 침몰 시간이 사건 발생한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또 그 의심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밤 9시 10분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사건과 그렇게 그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고하는 시간이 발생한 시간인지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는지 또 시계를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안함이 이함대와 국제통신망으로 교신한 시간이 밤 9시 20분 03초, 그리고 승조원들이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통화한 시간이 21분 47초, 그리고 백령도에 있는 그 한국지질연구원 백령지소에서 지진파가 감지된 시간이 21분 57초, 그리고 이제 이함대에서 보면은 이제 KNTDS라는 장비로 천안함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천안함이 KNTDS에서 사라진 시간이 21분 58초, 그리고 백령도에 있는 초병들이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을 때 그 물줄기를 보고 큰 폭음을 들은 시간이 23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22분에 천안함이 침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군 지휘부가 대응하는 모습이 아주 그 미숙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 지휘부가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반장인 대령이 최초 보고를 육하원칙 필요 없이 또 그리고 많은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아주 관료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조직의 문제가 있다고도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있다 없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매뉴얼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각 작전사에 규정과 예규가 있고 작전명령과 작전계획이 있고 지휘통제실에 당직자 근무지침이 있고 사항처리지침이 다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일일이 다 시나리오를 만들 수 놓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융통성만 개래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 상부 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자꾸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초가 되었으면 해군 총장 책임이고 또 의뢰에 그 피격을 당했으면은 이것은 해군 작전사령관 책임이다. 또 선체 구조와 시체를 인양할 때 또 이것이 해군 총장과 작전사령관 책임이라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해군 작전사령관 책임입니다. 그리고 구조 업무도 작전사령관 여야의 구조전대가 있고 SSU와 UDT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은 그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고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면서 혹시 우리가 대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군 작전사령관은 작전에만 전념하도록 해군 교육사령관을 별도로 전장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서 구조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해군 총장은 3,000톤 되는 해상 크레인을 계약을 하고 또 민간 잠수사를 계약을 해서 제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선체를 인양해가지고 백령도 근처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근데 날씨도 굉장히 어두웠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옮겼는데 그 당시에 또 해군 총장에게 보고하고 합참 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인사권이 있는 해군 총장만 쳐다본다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해군 교육사령관이 누구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다시 와이어가 끊어지면은 또 자극이 어렵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곳으로 가서 혹시 와이어가 끊어지더라도 자극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그 본인이 결심해서 했고 해군청장에게 알려준 것은 그 속에 실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천안함이 이렇게 침몰을 하게 되면은
100% 물이 차가지고 생존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뭐 69시간 생존이 가능하다, 또 산소를 공급한다, 이런 아주 그 전극을 벌렸는데, 잠수함이 침몰을 하면은 이게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잠수함은 산소를 발생하는 기기가 있고, 우리 잠수함은 산소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 산소가 있는 한에는 생존이 가능하지만, 군함이 침몰을 한다. 그러면 물이 100% 들어와 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면서 보면은 모든 객실이 수밀이 되도록 철저히 건조를 하고 또 테스트를 다 합니다. 조금이라도 공기,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새겨되면 그건 불합격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배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천정에 통풍관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통풍관을 통해서 물이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깔아앉았다는 그 순간에 물이 100%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객실의 크기를 계산하고 또 산소량을 수치적으로만 계산해가지고 69시간 생존이 가능하다, 거기에 UDT를 넣어가지고 산소를 공급한다는 전극을 벌렸는데, 해군이라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